안녕하세요. 포토그래퍼 정동욱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필름 한 롤로 담는 하나의 이미지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진가들이 풍경이나 건물을 촬영할 때 어느 뷰포인트를 찾을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. 그거는 저희 같은 프로가 아닌 아마추어들도 마찬가지인 고민이죠. 어느 포인트에서 공간을 촬영해야 한 컷에 가장 완벽한 사진을 찍을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입니다. 저는 이번 시간에 이 고민에 대한 다른 해결책을 제안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자기가 원하는 장소를 굳이 한 컷에 담지 않고 여러 컷으로 분할해서 잘게 쪼개서 촬영을 하는 방법입니다. 이 방법의 특징은 공간을 재해석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요. 기존의 디지털 방식에서는 이렇게 잘게 쪼개서 촬영할 때 한 번에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. 필름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스캔을 받아서 활용하는 유저들도 마찬가지인데요. 그래서 제가 다른 챕터에서 설명드린 대로 밀착 프린트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개 잘게 쪼개진 이미지들을 하나의 프린트로 남길 수 있습니다. 바로 콜라주의 방식을 택하는 건데요. 건물의 선이 정확하게 이어지진 않지만 묘하게 자기가 그때 느꼈던 건물이나 공간에 대한 그런 감정선을 그대로 가져올 수 있고 막연하게 큰 건물 사이에 있었던 사람이 너무 작지 않게 촬영할 수 있습니다. 또한 이 콜라주만에서 느낄 수 있는 재미난 부분들이 있는데요. 바로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다른 컷에 연속해서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저 언덕 위에서 계단 위에서 한번 찍히고 다른 콜라주 컷에 조금 더 크게 존재해서 사진들을 완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예를 들면 저희가 밀착 프린트에서는 6컷 단위로 나뉘는데요. 이렇게 27컷인 경우에는 6컷씩 4번으로 위에서부터 6컷씩 4줄로 촬영을 하게 될 시에 밀착 프린트를 통해서 마치 하나의 사진을 잘게 쪼갠 것처럼 자기만의 방식대로 콜라주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런 방식을 통해서 어차피 한 컷에 담을 수 없는 공간을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조금은 더 자기만의 방식으로 기억하고 자기만의 방식으로 촬영을 해서 특별한 기억을 밀착 프린트를 통해서 남길 수 있다는 점이 매력이라고 하겠습니다. 이런 방식은 건축물을 잘 찍고 싶은 사람뿐만 아니라 단순하게 이 공간에서 데이트를 하는 연인들한테도 굉장히 필요한데요. 예를 들면 공간만 잘 보이면 상대방의 얼굴이 잘 안 보이고 상대방의 얼굴이 잘 보이는 클로즈업 컷은 건물이 잘 안 나오죠.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 한 롤에 담는 이미지라고 생각합니다. 저희가 이 방식들을 이 두 커플한테 소개해 주었는데요. 과연 어떻게 재밌는 데이트가 되는지 한번 보실까요? 지금 이 밀착을 보면요. 이 커플의 개인적인 사진도 나오고 건물의 모양도 나오죠. 선들이 정확하게 맞진 않지만 묘하게 이 동굴 계단이 표현이 됐습니다. 동굴 계단과 각각의 인물들, 사진들을 통해서 그 시간대에 이 커플이 재밌게 데이트한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방식을 자기만의 방식대로 해석해서 한 롤에 담는 이미지, 여러분도 같이 해보면 어떨까요? 네, 이번 시간에는 필름 한 롤에 담은 하나의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해 보았습니다. 다음 시간에는 한 롤에 담은 27겹의 시간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.